이 부분은요, 가장 중요한 건 어드레스예요. 어드레스가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이 잘 뜰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안 뜰 수도 있어요. 자, 보통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요, 공 포지션도 그렇고 클럽 헤드를 이렇게 원래대로 원상태로 우리가 셋업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이 뜨기가 어려워져요. 공이 뜨기 위해서는요, 클럽 페이스에 일단 로프트가 많아지고요, 그 바운스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운스가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드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핸드 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, 자, 공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가운데나 조금 더 헤드가 포스트가 돼야 돼요. 그래서 헤드가 앞질러 나오게 되면 그립 끝이 뒤로 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 포지션은 왼쪽 발끝으로 오게 됩니다. 거기에서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은 그립을 좀 위크로 잡으세요. 그립을 좀 더 위크로 잡고요. 그 다음에 셋업을 한 상태에서 공을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공 뒤쪽에 바운스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좀 더 급격하게 들고요. 급격하게 든 상태에서 바운스를 좀 더 밑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띄우는 어프로치가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.